저희 아버지가 또 육상 감독님이세요. 이제 그래서 체력 같은 거를 좀 물려받지 않았나. I want your healing. 꿀성대 상속자다. 끼! 끼! 피부! 엄마가 피부가 지금도 진짜 좋으신 거 같아. 헌신한 외모에 스타성, 거기다가 똑똑하기까지 특급 유전자를 물려받은 엄친아 스타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감초 연기로 사랑받은 최성준 씨도 최근 멘사 회원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 좋다고요. 156이요. 야. 이제 부모님이 좋은 머리를 물려주셔가지고 일단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고 시험을 봤을 때 문제 하나를 틀리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외국과 관련돼서 이제 회사를 하시고 또 어머니는 또 PR 마케팅 쪽 회사를 하시고 두 분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세요. 네. 저는 또 제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제 아들은 유치원 다니는데 얼마 전에 씨름 왕 상장 받아. 동요보다 가요 부를게요. 느낌 아니까 그 타고난 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스타를 쏙 빼닮은 스타 2세들도 대표적인 연예계 재능 상속자들. 하정우 씨 형님. 아 제일 먼저 떠오르네 하정우 씨. 네, 요즘 대세잖아요. 컷. 이름만으로 존재감 있는 배우 하정우. 스타 2세 대표 주자죠. 그리고 여기 아버지의 뒤를 잇는 스타 2세가 있습니다. 곧 데뷔를 앞두고 안녕하세요.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찬입니다. 저희 아버지 함자가 박준자 규자세요. 바로 박준규 씨의 큰 아들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멜로를 할 수 있는 애가 너다. 아버지도 굉장히 멜로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국민 배우 고 박노식 씨의 뒤를 이어 이제 3대가 배우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너무너무 저에게는 그냥 존경의 대상, 롤모델인 것 같아요. 배우는 정말 좋은 직업이야. 네가 지금 배우를 꿈꾼다고 아빠한테 그때 얘기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다. 좋은 직업이다. 그대 모습 노래도 잘해요. 활약 기대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자수성가 스타들. 이 가난이 아버지의 가난인데 저의 가난은 아니잖아요. 빨리 벌어서 내가 집을 산다. 이 생각으로 진짜 막 악물고 열심히 했었어요. 한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고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결국 달콤한 성공의 열매를 맛본 스타들. 이제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스타죠. 효자 트로트 가수 박현빈 씨도 고생 끝에 성공의 기쁨을 안았는데요. 그 음악 가족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음악 가족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제가 활동하고 데뷔할 때만 해도 제가 피아노를 대신 잤어요. 뭐 한 30여 년 동안 빚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곤드레 때 다 갚았어요. 사실 정말 머릿속에 100% 일에 대한 그런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힘들고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들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리였고 어머니 아버님께 효도로서 이렇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멋있고 든든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나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연예 여성들의 수다에 오르내리는 쓰레기 아시나요? 버리는 쓰레기 아니고요. 드라마 속 호칭이 쓰레기입니다. 자, 단연 하필풀인데요. 광고까지 찍는다기에 냉큼 따라가 봤습니다. 와우. 동네 양아치부터 젠틀한 혼남 역할까지 했으나 빛을 발하지 못했던 그가 단 한 편의 드라마로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정우 씨. 대한민국이 정우아리에 빠지는 이유, 경상도 오빠의 진한 사투리죠. 뭐 잘못하면 시부리 말이에. 고마 씨마 주디마 주잡 제비라마. 동혁 가지 마 새끼야. 오빠한테 시집 올래? 뭐득득하다가 또 순간이 백허그하니 바나나 안 바나나. 마지막 남자 정우 씨가 이제 광고계까지 장악했습니다. 데뷔 13년 만에 찍는 첫 광고라는데요. 정우 씨 대세 입증. 정우표 피자입니다. 아직은 좀 쑥스러워하죠. 촬영은 장소를 이동해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쟁쟁한 스타들을 제치고 광고 모델까지 됐을까요? 정우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축하드립니다. 찍지는 못했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네. 그냥 뭐 진짠가. 아 정말. 요즘에 그 정우 씨가 워낙 매력이 많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부산 내려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뭐 목욕탕 가게 되면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찍기도 하시고 네. 목욕탕에서 찍는다 싶으면 딴 데로 도망가죠. 진짜 날라리. 안 놀았다 놀았다. 어렸을 땐 정말 까불었던 것 같아요. 뭐 흉내내다가 아. 어디 위에 돌담 같은 데 콘크리트 그 철 있잖아요.